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모아비 더마스터 디젤 3.0 4륜 7인승 마스터즈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8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부 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 본넷 쪽 붓터치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6.39로 네,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입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고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해주셨고요.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뒤쪽 5.47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쪽에도 PPF 시공해 주셨네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3열 시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열 옆쪽에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 도어 쪽에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8,07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핸드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HUD도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유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차량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역시나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깔끔하네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공기청정 모드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마련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핸들 열선도 있고요. 옆쪽에는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220V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모아비 더마스터 디젤 3.0 4륜 7인승 마스터즈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